이화여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8학년도부터 학과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기로 했습니다. 새로운 실험이죠.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노유진 기자입니다. 이화여대가 2018학년도 신입생을 뽑을 때 정시 모집에서는 학과 구분 없이 정원 400여 명을 모두 자유전공으로 선발합니다. 1학년 때 교양 과목과 희망하는 전공의 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고등학교 인문계열 출신도 의대를 제외한 간호대와 공대 등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고 반대로 자연계열 출신이 경영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학문 간 융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대학 측은 밝혔습니다. 문과 위주의 공부를 해서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문과 그러니까 융합된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되니까 아마 대학들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하는 것 같고. 모집 방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모집 방식의 변화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해 시작되는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문이과 통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부터는 학과 칸막이가 사라지는 쪽으로 대학 전형의 틀이 바뀔 전망입니다. SBS 노유진입니다.